이때에 이르러 도조가 안변이북의 땅을 다 차지하고 함주로 거처를 옮겼다. 일일 일사적 잊혀진 조선왕릉 제3편 도조 이충과 경순왕후 박씨의 누름과 순릉 이한사 이행리 등 이성계의 조상은 전주, 삼척, 원산, 두만강 유역 그리고 다시 원산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며 고려의 동북면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후 조선 태조, 이성계의 할아버지인 도조 이춘대에 이르러 이성계의 고향으로 알려진 함흥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익조 이행리가 원산 지역으로 남하할 때 함주, 오늘날 함흥의 토지가 평탄하고 넓고 비옥하기 때문에 오동에서 남쪽으로 함께 온 사람들을 함주의 기주, 왕거산, 도련포 등에 살게 하였습니다. 이후 도조 이춘대에 안변 이북의 땅을 모두 차지하고 함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행리와 함께 남방으로 온 주민들과 가까이하고 또한 목축하는 데에 함흥 땅이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춘의 일화 중 조선 왕조 개창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야기도 전하는데 어느 날 도조 이춘의 꿈에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백령입니다. 지금 모처에 있는데 흑령이 나의 거처를 빼앗으려고 하니 공은 구원해 주십시오 하였는데 도조 이춘이 꿈을 깨고 난 후에 보통의 일로 여기고 이상히 생각하지 않았더니 또 꿈에 백룡이 다시 나타나서 간절히 청하기를 공은 어찌 내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또한 날짜까지 말해주었습니다. 이춘은 그제야 이를 이상히 여기고 백룡이 말해준 날짜가 되자 활과 화살을 가지고 가서 보니 구름과 안개가 어두컴컴한데 백룡과 흑룡이 한창 목 가운데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춘이 흑룡을 쏘니 화살 한 개에 맞아 못에 잠기었습니다. 뒤에 다시 꿈에 백룡이 와서 말하기를 공의 큰 경사는 장차 자손에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춘의 비범한 활솜씨와 조선 왕조 개창의 당위성을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후 1334년 이춘이 풍지를 알아 맏아들 이자응에게 천호와 다루같이 직을 잇게 하고자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이춘의 첫 번째 부인인 박씨가 죽자 같은 고려인으로서 부원 세력인 쌍성총관 조양기의 딸인 조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쌍성총관의 딸인 조씨가 자신의 아들인 울제이북하나 나하이가 관직을 잇길 바랐던 것입니다. 쌍성총관부의 배경이 있었던 조씨와의 경쟁으로 인해 이자응은 원나라에 직접 가서 자신이 적장자임을 밝히고 천호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자응은 아버지의 관직을 잇은 지 두 달여 만에 죽고 이한사 이행리 이춘을 잇는 천호 자리가 다시 비게 되었습니다. 이자흥의 아들 이교주가 천호직을 물려받아야 했지만 너무 어렸습니다. 이때에도 이춘의 두 번째 부인인 조씨는 자신의 아들 중 하나가 이어받길 바랐지만 강력한 계승후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자흥의 친동생이자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었습니다. 결국 형 이자흥의 아들인 이교주가 성장하면 관직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이자춘이 임시로 천호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나중에 성장한 이교주는 끝내 천호의 자리를 사양하였다고 전합니다. 이때부터 쌍성총관 조씨 가문과 동북면 천호 이씨 가문의 숙명적인 대결이 시작된 것이 아닐까요? 1337년 원나라 중서성에서 관원을 보내 경인년에 이행리를 따라온 오동 사람들을 다시 두만강 유역으로 돌려보내려 했지만 이춘은 중서성에 직접 글을 써서 불가함을 말하고 돌려보내지 않을 정도로 동북면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성계의 할아버지인 이춘과 할머니 문주 박씨도 태조 즉위년인 1392년과 태종 11년인 1411년 두 차례에 걸쳐 추존됩니다. 태조 대에는 보원과 경비로 추존되고 태종 대에는 공의 성도대왕과 경순왕으로 존호를 가상하고 이춘에게 종묘의 모실묘호로 도조를 더하였습니다. 1342년 이춘이 죽자 함흥부의 예암도 문천동에 장사 지내니 바로 의릉입니다. 의릉 역시 상중하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대석으로 단이 나뉜 위에 문석인 무석인 성마와 장명 등이 있고 곡장 안에 병풍석을 두른 능상과 혼유석이 있습니다. 곡장은 디귿자 모양이고 정자각은 다소 가깝게 지어졌습니다. 의릉의 정자각은 능 아래 15보 거리에 있는데 단이 낮고 건물의 규모도 작습니다. 정자각 내부에는 제상과 기물들이 놓여 있으며 천장은 석가래가 드러나 있는 연등 천장으로 매우 간결한 구조입니다. 정자각의 처마 역시 기둥과 보가 바로 붙어 있는 간결한 구조입니다. 홍살문은 정자각 남쪽 110보, 효석과 제실은 홍살문 서쪽 20보에 있었습니다.
도조의 부인 경순왕후 박씨의 숙릉도 함흥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사진 등은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도 강릉전 도형 등을 통해 그 모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능 아래 30보의 정자각이 있고 정자각 옆에 수락관이, 정자각 아래 20보의 표석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정자각 남쪽 100보에 홍살문이 있고 홍살문 남쪽 25보에 제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해동지도와 광여도의 함흥부 지도를 보면 산줄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충과 그의 부인 박씨의 무덤이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일 일사적, 오늘도 사적하세요. 다음 역사적 장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